One. Yeah, boy. Hi, Sneakies. It's me, Fifi, and I'm back. I'm back again today with another 17 reaction for you guys. Now, as you can see, there has been a schedule change. I did change the schedule, like, midweek. I don't think all of you would have probably seen it. I was originally gonna post my reaction to the 8th Haiteng. I'm not sure if that's how you pronounce it, right? Haiteng. Anyway, I reacted to it. However, you guys know I'm not that into ballads. I find them a little bit boring. The song was absolutely beautiful. However, I was just kind of sort of sitting there throughout the whole reaction. And then when it finished, I didn't really have anything to say other than it was beautiful and that he sounded fantastic. So I wasn't about to post just like some boring reaction of me just sitting there. It's just how I am with ballads, guys. I just find them a little bit boring. The song was really beautiful though, and it did sound absolutely stunning. So I changed it up and I'm reacting to June Hub's Going 17 2022 is a mess. And yeah, I'm super, super excited. Let's just go. Okay guys, let's go. Going 17 2022 is already a mess. By June Hub, of course. Shout out to you, thank you for the content. Let's go. 17 Was that Hoshi? 뭐야? 야, 어디 카메라가 간만이구나. 아,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정말 구성만 보면은 재밌게 꾸밀 수가 없는 컨텐츠인데. 아, 너무 어려워. 그 진짜 미안해. 미안해. 말하지 말아. 오랜만에 되게 흥분했어. 구성만 자체가 도착해서 밥을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흰쌀밥. 흰쌀밥을 어떻게 제일 맛있게 먹을 것이냐. 네. 그쵸, 어떤 그쵸. 방법으로? 뭐 나는 스팸이랑 먹는 게 가장 맛있다. 나는 파김치랑 먹는 게 가장 맛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밥만 먹어. 밥만 먹어도 되고.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먹는 거를 보고. We'll see you all about. 스태프분들도 투표를 한다고 해요. 1등 하신 분에게. 네. 1등 하신 분에게. 원하는 메뉴를. 메뉴. 1년 메뉴. 고잉 올 때마다. 오, 상품권이야? 대기실에 놔주시겠대요. 오. 생각보다 크게 메리트가 없긴 하네. 그러면 내가. Oh my god, stop. 다 해서 어떻게 1등 차지했는데.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guys after. 아메리카노 화장이 있네요. 이제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을 레벨 2라고 해서 이제 따뜻한 네. 아를 이제 좀 따뜻한 아가 아니라 따뜻한 아메리카노. 예능을 안 찍는 것 같아 승관이는. 예능이잖아. 이거 뭐 다큐야? 뭔가 요즘 부쩍 알아간 것 같아서 흐뭇하긴 해. 뭘? 아 요즘 이제서야 좀 예능을 아는 것 같아 가지고. 아... 제가 지금 저 말하면서 얼마나 민망했을까. 한번 더 물어봐. 똑같은 말 또 해야 되는데. 알아들을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매일 예능으로서 한 번. Brother sounds who is he's making. 왜 승관이만 밝아 색깔이? 약간 편스트로 재질. 밥 먹으러 가시죠. 오케이, 그러면은 카메라 어디 있어? 우지가 진행해주세요. 2시간 동안 저희가 이 자유 시간이 있는데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구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 아무거나 해도 된대요. 아무거나 해도 되고. 보너스 잠시 마이크 체크할게요. 아, 또 왜 이리 죽 Oh no, what? 버논 쌀이야? 버논 기억하세요? 네. 그때 저희 모내기 했던 쌀을 재배를 한 거예요. That's the rice in planet. Oh my god, no way.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시작. 작. 저거 좀. 같이 할 뻔했어.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으면 어머니 부르셔도 돼요. 엄마가 이길 수 없어. 수원권을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런 진짜 한국이겠죠? 그렇게 살고 싶냐? 그렇게 살고 싶어? 왜 그러고 This is not I can't. 정민아, 정리 좀 해라. 이제 가자.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Let's.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거든. 제가 왜 진짜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막 맛있는 거 먹기에는 약간 사실 그렇게 해도 돼. 뭐 하냐, 집들이? 아, 우리도 안 먹자 될 거 아니야. 근데 둘이 같이 자냐고. 팀전이야?
이거 어때라고 물어보는 거야. 돌아와. 합동을 해도 둘은 좀 그만해봐. 들어준 것밖에 없다고. 아. 형도 이제 아닌 건 아니라 얘기를 해. 이거 아닌 건데 난 들어준 것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이게. 야, 근데 일단, 둘만 얘기하냐고. 그래서 퍼즐... 퍼리... 둘이 짜냐고. 네. 야 진이야 너 진짜 어머니 부르려고 어? 하는 거 아니지? He's really calling us. They're just calling. 야, 나는 일이 커지는데. 없겠다. 명란젓 또 사야지. 나 명란젓 먹을 건데. 왜 나랑 겹치냐? 따라하지 않는 거에 이유. 내가 먼저 말했다. 내 방금 내가 먼저 말했는데. 아니 내가 먼저 거기다 카메라 앞에다 말했는데. 난 어제 엄마한테 말하고 왔어. 케어스는 먼저 알았는데. 유치해서 못 놀랬다 진짜. MTA 금속 민키우. He's calling him Charlie. His face, he knows. Please look at this guy. 뮤지컬을 하고 있어. 저는 쌀밥이 너무 무서워요. 쌀밥이 왜 무서우신가? 황인 이디언스! 뭔가 고잉 세븐틴에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신박한 주제를 주셨잖아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컨텐츠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뭐 절대 조회수가 부담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잘 와야 될 텐데. 성관아 나 너한테 소원권 쓰기로 했어. 써. 저는 사랑이라면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덧 우리 멤버들과 함께한 시간도 하지만 저희 멤버들 Why they all been 변하지 않았습니다. What is with the action? 세븐틴! 고잉 세븐틴! It was funny. 넷플릭스를 보러 어, 나. 그 위에서 저 찍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Please, it looks so cozy though. No, he's humming. That was so adorable. 네트는 뭐 형이 네트는 형이 네트는 되고. 아, 내가 네트는 알고. 아, 좋은데?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넘겨. 약간 좀 높게 주자. 아 주세요. What happens? 미안하다. 다시 할게요. 와 좋아 되게. 와 아이고. They are such ballers. 무시. 한 번 받아줄 수 있잖아. 한번 제대로 쳐야지. If you stand in it. 무시. 야! 진짜 됐어! 됐어! 일어나! 형! 완벽했어! 아니 이게 어디가 완벽한데? He's so fucking cute. Mickey is always bloody singing. 올리브유? 마늘. 마늘. 이건 그냥 먹고 싶은데. 마늘. 엄마. 요리는 뭐 보여줘야 돼? 아니면 다 싼 거 가져가는 거야? 다 싼 거 가져가야 돼. 다 싼 거. 오케이. 엄마 근데 요리 잘하잖아. 근데. 아 우리 엄마 방송쟁이. 랠리 가보자 랠리. 그래 도겸아 가보자. 형. 슬라이딩 했어야지. 형이 저쪽 팀 가. 온몸 다대기. 스파이스 아니야? 스파이스. 스파이스. 좋아. 나이스. 우자. I think it's like invented their own fucking game. 우자. This is pretty entertaining. 좋아요. 나이스. 와. 와우! 포크립! 김종원, 오케이? 정원이 형. 정원이 형. 엄청난 페이크다. 내가 방금 그 페이크 해줄 테니까 너가 이거 받아. 나이스! 도겸아. 오! I swear to God. 뭐 만들어, 넌? He's a menace. 뭐 하자? 못 사면 돼? 미안해, 필로 가자, 필로.
여러분 요리할 때 이거 한 번만 끼워주세요. 네. 아 오케이. 이제 시작한 거야? 응. 오 좋은데? 일화였어 일화. He's literally just sitting there watching Netflix. 하는 거야 몰라. 이거는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야? 그냥 나 먹으려고. 밥 맛있게 먹는 방법. 소고기 이거 딱 넣어가지고. 아, 딱 맛있게도 먹는다. 아직 안 먹었는데. 너 그냥 술 마시는 거고? 우리는 술을 안 마시면은 연극을 할 수가 없어. 한번 짠짠. 초등학생 학예회 같은 걸 좀 준비했는데요. 연극 같은 좀 꽁트 좀 상황을 좀 하는 건데 만들어서. 소고기 다 줘면서 밥에 올리면 먹어도 맛있겠다. 형. 연극 안 해도. 정원이 영화에서 올리브영 연습하러 가자. 가자 연습하러. 다음 멤버들은 뭐야? 어느 멤버들? 여기 없는 멤버들. 여기 어벤져스? 아니 우리. No. I swear to God I've missed them so much. Like I always miss them. Like when I haven't watched anything like this for a while and I watch it, I'm just like reminded again of how much I love them, like as people, as hilarious. And I always say literally they don't have to do anything, literally just put them in a room and they'll find something to do or just find a way to be hilarious. Even if they don't even speak, like take Vernon for example, one, like they literally don't even have to do anything, they just have to sit there. And for some reason, they're just hilarious. They're such like, I can't explain it. Even the most quiet members have such big personalities. Like they just sort of all stand out. I love them so much. That was hilarious. I hope there's gonna be a part two. But yeah, that's it guys. Sad news, just a little bit of sad news. There will be no 17 next week, unfortunately, because my schedule next week is stacked. It's stacked with reactions on YouTube and on Patreon. So there won't be any 17 next week. However, they'll be back the week after. I'll be doing another album first listen. I'm not sure what albums I've got left or what B-sides I've got left. If any of you can be bothered, let me know in the comments. If not, I'll go back to, I'll just check Spotify and see what I've got left. So yeah, no 17 next week, but the week after. And yeah, I've got nothing else to say other than I now have a Patreon. Every Monday is non-music related K-pop content. Like I'm gonna be watching Queendom. All the Queendom 2 content will be on Mondays. I do anime on Wednesdays, I'm currently watching Demon Slayer, and I do K-dramas or movies every Friday. At the moment I'm currently watching Bin Chenjo, and I have a huge crush on him right now, like honestly and truly. So if you want to come through and watch those with me, yeah, that's it guys. If you like this video, please give it a thumbs up. If you didn't like it, subscribe if you haven't subscribed. If you have subscribed, I love you. Go and follow me on Instagram guys, go and follow me on Twitter, and yeah. Oh!